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할 게임, 찍먹 아니죠? 이제는 부먹에서 부먹이죠. 완전한 부먹, 완전 눅눅한 부먹. 모탈컴벳 1입니다. 오늘 제가 만날 친구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우리 일단은 이번 게임에서 보여드릴 게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스메이커의 어떤 캐릭터의 어떤 활약,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부터 시작해왔고,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되고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딱 1시간 정도 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오, 시즌 아이템 시작이군요. 헌트리스 시즌입니다. 헌트리스 이 메뉴에는 각 캐릭터 보자. 시즌 아이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선 보여드릴 건 시즌 아이템, 그렇죠? 중요한 거야. 저희가 시즌 아이템 나오면은 항상 제일 이쁘신 분부터 많이 봐드리는데, 이거 약간 여름 복장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죠? 여왕의 혈통. 요건 그냥 색 베리에이션. 자, 우리 밀리나. 밀리나. 이거 정신없는 주죠. 이건 좀 묘하네요. 이번 거 헌트리스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색상이나 뭐 이런 거에선 끌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키타나. 아, 이 키타나 이 머리 스타일. 뭐야? 이벤트 카드 한 여자? 야, 이건 키타나가 아닌데? 거의 딴 캐릭터로 만들어놨는데? 부채 스토커. 좋아요. 타냐. 타냐 한번. 타냐는 막. 막 더 보기가 싫어요. 이번에 헌트리스 쪽은 메인이 되는 캐릭터들은, 자, 눌러보면은 4개짜리들이 대부분 메인 캐릭터인데, 역시 레이덴. 레이덴은 정말 그죠? 매 시즌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약간 뭔가 태국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의 어떤, 그죠? 자, 스모커도 100 별로 없죠? 역시. 이거를 재화를 4천이나 주고 사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랩타일도 없죠? 이거 타절조사래요. 타전조사겠죠? 우리 리우캉 역시. 역시 신입니다, 신. 근데 그 신이 이상해져요. 미치겠네 이거. 이번 헌트리스는 전 별로. 아니, 전 캐릭터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헌트리스 인트로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왠지 모자를 벗으면, 그죠? 이렇게 멀쩡한 친구를. 자, 리메인은 항상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없는. 아, 이것도 별로고요. 자, 아수라. 아수라도 진짜 복장이 정말 없죠. 이건 이상하네요. 니타라. 역시 니타라도, 니타라는 시즌 아예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 시즌에 맞춰서 빠지면서 아이템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라카는 뭐, 얘는 뭐 아직 멀었죠. 자, 헤빅입니다. 헤빅 역시도 똑같고요. 한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옴니맨, 피스메이커도 없습니다. 야, 정말 존시라는 똑같이 생겼어요. 요 정도입니다. 시즌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이템. 야, 모탈컴뱃 3 서브지로입니다. 야, 이런 느낌이었나? 우호라 번드러. 와, 이거 안에 색상 베리에이션이 좀 있네요. 그죠? 오라. 요 가면. 가면을 못 쓰는데 가면 아이템을 주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데들리어 얼라이언스네요. 데들리어 얼라이언스. 야, 진짜 비슷한데, 이거? 이건 솔직히 인정. 이건 좀 인정이다. 야, 이거는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그 다음에, 오, 역시 스콜피언. 불타는, 그죠? 해골대가리. 요건 좀 살만한데? 요건 좀 땡기긴 한데 너무 비싼데? 그죠? 요 느낌 좋아요. 오, 이거 좋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결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얼티밋, 그, 모탈 컴뱃이죠? 얼티밋 모탈 컴뱃 3 스모크입니다. 야, 완전 무슨 30주년 기념으로 아주 뭐, 볼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건다 있어요. 심지어, 타이탄 발악합니다. 야, 호라. 오, 스모크. 이건, 그죠? 렙타일. 니타라. 요거 괜찮네요. 약간 느낌 있네. 이지 페이탈리티 토큰. 요런 식으로 상품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스토어를 열어서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식으로 되나 된데 아쉽게도 특별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이제 페이탈리티나 이런 걸다 놓쳤죠.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일단 푸토리얼이요. 우선 아이고 죄송해요. 약간 로딩이. 자, 우선 피스메이커부터 조금 만나보죠. 로아. 야, 진짜. 그죠? 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제일 반가운 친구에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렙타일.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카멜레온이 돼 있는데 지금 해금하는 캐릭터가 이제 3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카멜레온.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홈랜더, 그다음에 다카라. 요렇게 지금 2명 남아 있고 그 안에 3명의 어떤 캐릭터들이 이제 들어가는 식인 것 같아요. 까메오 캐릭터. 자, 조금 보기 좋은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시간 제한 없고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앞이 이거죠. 중앙이에요. 그냥 둘이 서 있을 때 캐릭터 두개 정도 아니면 한개 조금 넘게 멀리 빠져 있는 상태면 됩니다. 완전히 붙지만 않으면 돼요. 이건 아마 피스메이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도 저주죠. 생각보다 피니쉬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어마무시하게 재밌진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 있죠. 왜냐면 옴니맨 같은 경우는 원작 느낌도 잘 살리면서 좋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겁니다.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앞뒤, 그 다음에 하이펀치.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세모, 엑스박스로는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야! 오닉 붐! 맛있는 거 줄게. 요거 먹어. 근데 캐릭터의 느낌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똑같이 뽑아내서 람보나 로보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옴니맨보다도 더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카멜레온 피니시도 하나 볼까요? 그냥 요 정도 거리입니다. 요 정도 거리에서 밑으로, 앞으로, 밑으로, 이렇게. 태그 버튼이죠? 오, 쭝! 카멜레온은 그세 개의 그 캐릭터들 성능이 계속 번갈아, 시간에 따라서 번갈아가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런 식이에요. 우선, 페이탈리티 세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그래도 두 번째 건좀 괜찮은데, 첫 번째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의 기본적인 뭐, 스킬하고 이런 것좀 한번 뭐,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나와라. 던져. 우와. 충성! 여러분은 어디셨어요? 단결이셨어요? 저는 충성이었거든요. 자,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뭐, Just the facts, man. 리메이를 한번. 오, 리메이. 자, 그 다음에 이 카멜레온도 좀 보여드릴게요. 상대방 쪽은
지난번에 추가됐던 프레머.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보이는 헌도로 갑니다. 이제 그 클래식 타워에서도 인트로 그 대화가 다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었죠. 대신 로딩이 좀 길어졌어요. 자, 우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느낌 있죠? 이 공중으로 쏘는 기술이 있습니다. 독심인데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자, 지금 피스메이커 위쪽에 카멜레온이 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번 던지는 거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예 기술이 바뀌어요. 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대별로 바뀐다면은 이거 사용이 좀 쉬우려나? 이런 생각은 좀 있더라고요. 자, 우선 이제 기술 좀 볼게요. 자, 지금 힘 배수 특수 기술이 저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권총 사격, 팡, 팡, 팡. 자, 게이지 올려놓고 그 설정 위치 까메오 트래버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력은 실패 체력은 쭉 깎아놔야죠. 29, 그 다음에 퍼미터는 가득 참으로. 아이고, 아이고 바보. 자, 퍼미터 가득 참. 자, 됐죠? 자, 이제 체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탈 블로우 좋아요. 따란. 자, 카멜레온은 무릎 그 다음에 빼내면서 변신. 그 다음에 우리 이길. 뿌야!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실제 원작에 있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아주 진짜 기가 막혀요.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잡기. 어우, 방패. 자, 이번에는. 그죠? 카메오 잡기. 이런 식입니다. 그, 보시겠지만, 색깔에 따라서 잡기 성능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니까, 이 재밌는 캐릭터는 맞는데, 이 활용 방안이 문제인 거죠.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되놓고, 이렇게 공중 되는데, 이거를 맞춰서 쓰기가 정말 까다롭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제 스킬. 자,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데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 세 번째 맞으면은. 그래서 여기에다 근접으로 근접해서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이번에 그 피스메이커를 미리 좀 해봤잖아요. 미리 하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공중 콤보보다는 지상 콤보 위주로 많이 가는 캐릭터예요. 자, 인간원에. 자, 강력하게. 요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들어가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중보다 지상 콤보를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예요. 요런 식으로요. 콤보를 연결하기가 지상에 다 대부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필드. 이거는 이제 장거리 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날리는 그런 성능. 그 다음에 지상 공세. 자, 이글. 이글은 풀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이제 상체용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하단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글리, 이글리. 당연히 성능이 다릅니다. 이렇게요. 이런식. 이런식으로 연결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인간어뢰로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기술은 사실 더 있습니다. 자, 힘배수, 반중력, 활성화. 이거 보이시죠? 요거는 요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대부분 고로 뭐
고로같이 무거운 캐릭터들은 가드 블록인데 이 캐릭터는 가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반중력은 이거 도망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특별하게는 이거였겠지. 이거요. 어? 뭐 이런 식의 견제? 근데 실제적으로는 콤보로 넣기는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은파 손님법이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이 소니폼이 그 요렇게만 보이니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안됩니다. 안 닿아요. 그냥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니폼 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소니폼 하고 뭐 소니폼 뭐 아니면 총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대부분 요 인간어뢰로 가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공중 콤보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이글리 넣는다고 해도 이것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타이밍 맞춰갖고 역으로 가드가 딱 풀리는 상황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콤보 연결이 암처럼 쉽진 않았어요.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이런 식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견제 그 다음에 두 가지 총 세 가지의 장거리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끊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요것도 기술인데 요거는 지상에서는 안 맞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띄우고 맞춰야 되는데 손이폼으로는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뭔가 처음엔 설계가 좀 잘못됐나 싶었는데 전에 나왔던 옴니맨이랑 퀀치가 공중 콤보에 굉장히 유리한 베이스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가됐던 캐릭터들 대부분이 베이스가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공중 위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은 공컴을 언제 넣는가에 따라서 많이 밸런스가 추가 기우는 편이거든요. 옴니맨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두 개만으로도 공격 그 띄우기가 가능했고 그 띄우기 공격에서 대부분의 스킬들을 공중에서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피스메이커는 공중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어? 자, 지상 공세.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오게 하냐? 이런 식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노리지 않는 한 힘들죠.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궁극의 아군이라고 해서 이런 게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와라! 이글리! 그럼 저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공격 한 번을 막아주는 뭐 어떤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움직일 때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플레이할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 공격. 자, XYB에요. 이게 이제 기본 공격. 그죠?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XY까지 하고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XXB가 있어요. 그거. 그냥 견제용으로 하는데 가드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안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헤비 오버핸드. 자, 하나, 둘, 좀 많이 쓰게 되는 거. 하나, 둘. 네 번이잖아요. 하나, 둘, 넷. 하고 나서 공격이 안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이글리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하고 어떻게든 뭐 그 허점을 찌는 거 아니면은 뭐 잡고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고 총 이글리 이런 식. 그러니까 이글리 하고 이게 자 다시 원래 이글리를 적당히 맞추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어이씨 왜 안 나가?
앞에 선입력 좀 안 되는데 원래대로면은 인간 노래로 맞추는 거죠. 키보드로 쓰시면 정말 쉽죠. 이거는 사실은 키보드로 쓰면 뭐 그냥 껌입니다. 껌. 아, 진짜 조이스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이 패드로는 좌에서 우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원래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하나 둘 잡기 이렇게, 하나 둘 누르기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죠. 아무리 빨리 넣어도 가드가 되니까 저기서 뭔가 크게 누르기보다는 그냥 이지선다용. 자, 그 다음에 이제 D로 Y, B, 그 다음에 잡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주력이에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거 다양하게 미리 심어둘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이나, 그러니까 하나, 둘,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하나, 둘, 잡기로 가도 되고요. 잡기로 가고 나서는 빠져주고, 견제, 견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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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3타까지 다 무조건 맞으면은, 3타 맞으면은 무조건 상대방 그로기라 100%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부쟁이. 요건 아시죠? 은근 좋습니다. 하단 하단 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로 쓸 수 있는 콤보, 요게 마지막인데 생각보다 기술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는 거 요거 그냥 벙크 파괴자 빅풋이죠. 빅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요거 보이시죠. 하나 둘. 아, 이게 아닌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원래대로라면은 막타 치고 공격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안 나가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요게 근데 사실은 다예요. 여기서 다른 거 넣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석에서 쓸 수 있는 콤보는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 기계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건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하나, 빵, 빵, 빵.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소니폼 하고 소니폼 소니폼 이것도 소니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소니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옴니맨은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옴니맨은 저는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니 이것도 저기서밖에 넣을 수 없고 구석 전용 콤보고. 어? 만약에 이글리 한다고 해도 요거 하나 넣을 바에는 그냥 YY 두 번 누르거나 YY 이렇게 해서 세 번 누르는 게 훨씬 나아요.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굳이 어렵게 커맨드 넣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공중 콤보를 뺀 좀 특이한 캐릭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탈 컴뱃 1의 트렌드라고 잡혀 있었던 캐릭터들에서 벗어난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타워 하나 살짝 깨면서 가보자고요. 피스메이커. 자, 그 다음에 아, 이 카멜레온을 어떻게 써야 되나. 자, 하나 간단하게 뚫어보죠. 내가 인트로 그 올 캐릭터 피스메이커하고 전 캐릭터의 인트로는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지 않고, 아, 볼까요? 봐도 되나? 너무 길어질 텐데 그냥 캔슬할게요. 왜냐면 엄청 깁니다. 어, 왔어. 저이 이글리. 하나. 오이. 오이. 야. 아마 총 쏘는 동작만 좀 달랐어도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이 헤비 공격이에요, 헤비 공격. 평화를 맛볼 준비. 그 다음에, 인간으로, 아이씨. 됐고. 됐지? 빗나버렸어. 맞추면 되죠. 오. 아이씨, 타이밍 놓쳤어요. 안 죽냐? 그렇지. 아. 뭐야? 아, 미안하지만 피니시는 안 돼요. 진짜 경고 먹었습니다. 후 피스메이커 윈. 아, 2랭크 됐죠? 아, 도발이 있어요, 도발. 오, 야, 피스메이커 진짜 존 신화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따 구경 가죠. 옴니맨하고 완전히 틀려요. 옴니맨은 초보자 전용의 초강력 그냥 깡패 캐릭터였으면, 피스메이커는 그 지상전 중심의 중급 이상의 캐릭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근데 굳이 뭐하러? 자, 이렇게 잡고 이글리 자 넣고 됐죠? 아이고 씨. 뒤로 빠지고 오씨 맞았죠? 인간하네. 잤으면은 카멜레온도 엄청나게 좋을건데 이 정도의 성능은 아니라는 거죠. 오! 야,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저 정도만 해도, 너무 부러운데? 잡고, 뭐야? 뭐야! 아, 빗나갔어요. 피니시 안 돼요. 빨간 피는 안 돼요. 후! 카멜레온은 아마 고수분들 중에서도 진짜 상급 고수분들을 위한 전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캐릭터?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잘 쓰는가에 따라서 정말 완전 사용의 어떤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나가는 기술도 있고요. 근데 성능이 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 됐고요. 오이씨. 네. 됐죠? 됐고. 오케이 피스메이커. 정확하게 꽂았고 됐고 아 오씨 오니 어이씨 그러니까 공격 생각보다 쓸 수 없는 게 연계해서 재밌게 뽑아낼 수 있는 찬스가 개인 물론 저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막 뭐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 해외 쪽에 나와 있는 고수분들 플레이 영상 이제 좀 봤는데 생각보다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견제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섞어서 뭐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 어휴. 그니까 리우캉이랑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피스메이커는 그냥 어려운 친구예요. 요런 거는 뭐 고로가 훨씬 낫죠. 좋아요. 아, 카멜론이 한건 해줬어요. 정확하게 꼽았고요. 올라갑시다. 가도 되죠? 자, 이글리. 뭐야, 이글리. 이것도 맞출 수가 없고. 이글리. 견제. 아, 승용포즈 진짜 잘 만들었어요. 원작 인트로가 생각납니다. 오프닝 곡에서 딱 나오는 그 피스메이커의 절제된 춤 동작. 아니,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존 시나를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겁니다. 프로레슬러죠.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배우로서 활약 중인 존 시나, 피스메이커. DC의 세계관을 좀 알고 보시면 더 좋아요. 잡았죠? 이렇게 미쳐놓고, 뿌야! 던져놓고. 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구나. 진짜 상위 캐릭터네. 나 같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겠구만. 방금 이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또안 나갔어요. 그 무조건 그 마지막 최종전 다음에는 그 미러전입니다. 아이씨. 오이. 오이. 오유, 저를 보셨죠? 공격이. 자, 내려와. 이글리. 아하이. 좋아요. 방패. 오우. 오우씨. 자, 걸려라. 맞았어. 하단이에요. 무릎. 우리 존시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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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뿌야! 뭐래. 빈신 안 돼요. 가끔 진짜 실제로 경고 먹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자체로는 수익화가 안 되죠. 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런 부분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니까 요 정도의 선혈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뼈가 드러나 보이는 것도 엑스레이가처럼 보이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 사악한. 어이? 어쩜 너무 커요. 오히려 기술을 많이 넣어야 되는 캐릭터인데. 좋아요. 이렇게 저는 피스메이커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전문가용 캐릭터인데. 아까 보니까는
이걸 넣고 다른 걸 넣는데 저는 아직 미숙해서 안 났네. 아끼 한 번 더 밀어내고 됐어요. 엔딩. 피스메이커가 하니까 잘 어울립니다. 자니 케이지랑 같이 팀 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카멜레온의 울대 던져. 이 장면은 참 바로가 던지는단 말이지. 참 차지게 패요 그죠. 승리의 피스메이커. 카멜레온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잘 쓰는가가. 아, 이건 실제로 원작에 있는 장면입니다. 원작에서 만날 수 있는 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 약간 고블린처럼 생긴 친구는 그죠 스파이더맨. 그래서 이놈이 살려고 하다가 포탈을 열어서 피스메이커로 보내버린 거예요. But I tell you, I feel like I've come home.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대. 저 표정 보세요. 모든 걸 얻은 남자가 됐어요. 홀갑지 않은 마법사들. 아, 진짜 정말 완벽하게 캐릭터를 구현한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어려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확 올랐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응할지에는 뭐 고수분들이야 다 하겠는데 연구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아까 위주로 지상전에서 공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상전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기술을 연계해서 풀어냈지 그런 식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인베이전 잠깐 인트로 하나 구경하자고요. 헌트리스 시즌입니다. 시즌. 네. 더 야망을 가진 쌩송. 이거 화끈하구만. 지능적인 밀리너. 오. One with Katana's grace. 야, 저 뒤에 쌩순 표정 보세요. 엄청 골치 아픈 캐릭터를 만들어놨네. 아이고, 본인이 따였네요. 아, 이런 애들이 우후 몰려 나오는 시즌이군요. 울트라 밀리나. 울트라 밀리나. 오, 뒤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모탈 컴뱃 9의 밀리나입니다. 엄청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요즘에 뭐라 찍목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베이전은 사실은 거의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성벽이나 다른 데들을 좀 뚫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너무 죄송합니다. 아, 요즘에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많은 게임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게임이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 이제 커스터마이징 조금 보고 요? 카메오도 커스터마이징이 생겼네요. 어? 어, 이제 요것도 이제 팔레트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방식. 요거는 원래 있었고 혹시 복장도 있나? 팔레트 말고도? 조금 많이 썼던 캐릭터가 역시 그죠? 가장. 오호, 나중에는 스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써가지고 팔레트가 하나 더 기본 디폴트를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군요. 근데 여기가 더 이쁘네요 그죠? 사진 모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둥. 자,
업데이트 확인. 추가 성지. 야, 이거 저번에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이게 몸 기능이 좀 바뀐다고 패치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어, 컴백 카드. 요건 다 얻어보죠. 일단은 이번에 추가된 콘텐츠들은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인베이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방식하고 거의 똑같은데 얻을 수 있는 보상, 그 다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얻게 되는 이제 해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는 아까 나왔던 울트라 밀리나, 오, 신델, 우물한 어머니, 우울한도 아니에요. 우물한 어머니래요. 신기한데. 뭔 말이죠? 운물? 번역이 잘못된 건가? 오! 싸우장구. 나발라의 소자. 요거 기능이 뭔가 개선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자, 일단 요렇게 지금 한 40분 정도 알아봤는데, 이제 남아있는 캐릭터는 3명이죠. 지금 아직 안 나온 캐릭터들이 꽤 있어요. 이제 홈랜더, 그 다음에 다케다, 그 다음에 얼맥입니다. 지금 현재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홀랜더가 다음이 될 확률이 좀 높아요. 홀랜더가 지금 이제 나온 캐릭터 요렇게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하나, 지금 이제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겨우 3명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오래 걸릴만 한 게 캐릭터 밸런스도 있겠지만 특징도 있겠지만 얘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전체 캐릭터들 만날 때 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좀 신경 쓸게 많죠. 그리고 이제 카메오도 포함이 되는데 카메오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스케줄상으로 보면은 한 캐릭터에 같이 카메오 하나가 나오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카메오가 오히려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발 늦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그러니까 얼맥이 다섯 번째, 다케다가 마지막이겠죠. 그게 컴백팩 1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건 컴백팩 2까지죠. 2는 누가 나올지는 아직은 많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카메오 중에서 이제 뭐 케이노 이런 애들이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만날 수 있는데 구매가 안 되니 컴백팩 2는 어떻게 사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저도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메이커와 관련돼가지고 엔딩, 아케이드 엔딩과 그 다음에 페이탈리티, 페이탈 블로우, 그 다음에 카멜레온 페이탈리티,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제가 그 클래식 타워를 깨는 영상은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필요하시면 봐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다 만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그 다음에 모탈 컴뱃 1 부먹 영상 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